제가 지난번에 잠깐 누가복음 4장 25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이제 선지자로서 엘리야가 모세 다음으로 나타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자, 흉년이 들면 과부들이 많이 굶어 죽었어. 그렇죠? 그 당시 뭐이 남편 없으면 여자는 정말 살수 없을 때예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거기다가 이제 흉년이 들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응. 근데 과부들은 다 힘들어지죠. 그렇죠? 거의 굶어 죽는 지경에 이제 들어가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많은 이스라엘 과부 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 그 많은 과부들이 굶어 죽는데 한 사람도 안 도와줬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이 아닌 그 이방 나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왜 그럴까? 그 이스라엘의 과부들도 많이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 안 믿는 나라, 엉뚱한 시돈 땅, 그한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줬다. 요즘 말로 이거를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온 세상이 다 힘들 때, 네. 너무너무 힘들 때,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인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데, 어디에? 네. 어디에? 예수 지독히 안 믿는 나라 있죠? 어느 나라예요? 일본입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발전해 있는 나라들은 다 보면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발전된 나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어요. 전 국민의 1%라든가 그래요. 그리고 한국도 우리도 과거 역사에 이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죽이고 그랬죠. 그런데 일본은 무참하게 죽였어요. 자,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교인들이 많았으나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했고, 오로지 일본 시골에 있는
어느 할머니만 하나님이 도와줬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이 무슨 뜻일까? 이래서 이런 말이 이제 나오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버려요? 박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무정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이제 이래서 이 성경은 그 깊은 내면을 보지 못하면 겉으로만 봐버리면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7절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우리가 엘리사에 대해서 대머리 엘리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예. 질문에 대답했어요. 저녁에. 예. 다 들으세요. 답변. 자.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병 환자 중에, 그 많은 환자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 오직 누구만?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 하나님이 치유해 줬다. 이거 왜 그런지 한번 알고 싶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나라야. 시리아는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안 믿는 나라에 나만이라는 문둥병자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시켜서 낫게 해준다. 이스라엘 문둥이는 아무도 안 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답을 드렸어요. 한번 그러면 오늘은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길래 나만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문둥병이 참 낫는지 한번 본말하죠. 그렇죠? 예. 그, 이제, 이런 거를 봐야 돼. 예. 성경이, 겉으로만, 외면으로 나타난, 그것만 읽어버리면, 하나님이 아주 고약한 하나님이야. 자기 이스라엘 백성, 뭐,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인이 있는데, 한 사람도 안 도와줬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그냥 하나님은, 나쁜, 그거 좀 무정한 그런 하나님이네? 이래버리면, 그런데 또 뭐야? 김정은이는 또 살아있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배울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그 올바른 관점으로 봐야 돼. 그러면, 나만은 어떤 사람이길래 나만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어.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을 믿었어. 근데 이런 글을 여러분이 딱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구나를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나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래서 이런 이 사렙다 과부나 이 나아만 같은 사람은 결국 성경에 나옵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수리아라는 나라 민족의 이름이 아람 민족입니다. 아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아람, 아람 나라 수리아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리아입니다.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아,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자,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아람을 보면, 어떤 나라예요? 원수 나라예요. 그 원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죽이고 쳐들어가서 죽이고 전쟁하고 하면서 괴롭히는데 주역을 맡은 사람이 누구요? 군대 장관이지. 그 나만이야. 얼토당토하는 얘기야.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졌어. 퍼지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게? 그러면 그렇지. 맨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를 맨날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서 노예로 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백성들이 그 당시 나아만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총지휘자가 누구요? 그 나아만인데 그 나아만을 하나님이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을 하나님이 낫게 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네, 조건적으로는 절대 말 안 됩니다. 그렇죠? 조건적인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나아만을 어떻게 해야 돼? 나아만을 문둥병 걸리게 해가지고 죽여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은 대환영. 이스라엘에서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나아만 같은 자식을 가만 놔둘 리가 없지. 그게 상식적. 조건적 관념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 자식 가만 놔둘 리가 없지. 하나님은 결국 나아만 장군 죽일 거야. 빨리 죽어서 없어져야지 우리나라가 평화롭지. 역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사실은 이렇다.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문둥병자들은 한 사람도 지금 못 받았지만 나만은 받았다. 혁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특히 이제 이 질병이 나셔야 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나만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혁명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혁명적인 하나님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구닥다리 하나님은
철저히 어떤 하나님이요?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뭐요? 벌 주는 하나님이야. 다 이스라엘의 문둥이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문둥병에 걸린 이유를 뭐라고 생각해요? 죄가 많았어. 우리 부모님들도 죄, 우리 조상님들도 죄가 많아. 그래서 결국 나도 죄 받았어.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서 저주했어. 이런 식. 그러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실은 뭐를 믿었어요?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 하나님은 조건적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어.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선택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 그렇죠? 그냥 무조건적 하나님이면 강제로 환자들이 뭐 원하든 안 하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이스라엘 문둥병은 나라! 그럼 싹 낳는 그런 만화 같은 하나님.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을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나만. 자, 나만의 이제 신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렇죠? 나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그런데 그 나만은 그 주인이 나만 장군의 주인은 누구요? 왕이지. 그 나만은 그 왕에게 너무너무나 크고 존귀한 존재다. 귀중한 존재. 왜? 그 당시는 전쟁 잘 치면 최고로 가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이 군대 장관, 예, 다윗 왕에게도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어. 전쟁 잘 쳐. 근데 이 아람 왕에게는,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그 당시에 전쟁을 쳐서 이스라엘을 계속, 누르고 있었어.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그, 왕에게, 아람 왕에게 나만 장군은 아주 귀중한 존재이니, 그 이유는 뭐라고?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보세요. 이제, 보시면, 저로, 나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전쟁만 치면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 아람이 이기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는 전쟁 이기는 게 구원이라는 것과 같은 관념이었어. 왜? 전쟁 치면 어떻게 돼? 전쟁 치면 노예가 돼. 다 끌려가. 끌려가서 어떻게? 끌려가서 팔려. 경매 붙여줘. 그래서 그때는 전쟁에 졌다 그러면 백성들이 비참해지는 거. 그런데 아람이 맨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을 구원 전쟁 노예로부터 구원했다. 누가? 나만이. 그런데 누가 아람을, 나만 장군이 전쟁만 치면 이기게 했다? 요압했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전쟁 치는데, 요아가 아람을, 나만을 도와서 아람이 이기게 했다. 그 사람들이 이 질문도 안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것도 질문. 어떻게 용하겠어? 자, 나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있다면 자기가 이스라엘을 맨날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를 뭐예요? 문둥병 걸리게 한 모양이다 라고 나만은 생각하고 있었어. 왜? 모든 이스라엘 문둥병 환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벌써 여기 시작부터, 와,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제 혼란이 탁 되면서, 이게 여기에서 어떤 핵심이 있구나. 예.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만은 큰 용사지만, 문둥병자들아. 자, 하나님이 나만을 도와서 전쟁을 항상 승리로 이끌어 줬는데, 저는 문둥병자들아. 그럼, 전쟁 이기는 거하고, 문둥병 걸리는 거하고는 반대요, 안 반대요? 반대지. 여기서, 이제, 이, 열왕기하 5장 1절은, 그 당시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게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는 나만을 사랑했다. 나만을 도와줬다. 웬 줄 아냐? 한 번? 그 이유를 아냐, 너희들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보이는 구절이 쎄 밀렸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대표되는 얘기는 출애굽기 그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그 이상한 말. 그렇죠. 그게 해결이 일단 됐으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런 조건적인 구절이 보이면 여러분들 자신이 이거를 어떻게 기도하면서 조건적이 아니라 왜 이 말씀 조건적으로 보이는 이 말도 무조건적인가? 왜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엘리사가 열받아가지고 저주를 한 이게 무슨 어떻게 무조건적일 수가 있느냐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은 반어법적으로 기록이 된 거라는 거를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 투쟁 추구를 해야 돼요. 그냥 이거 보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아니네 이래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그렇죠. 그렇게 그런 관점을 쫙 바꿔야 돼요. 자, 자 이제 그 이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나만 장군은 어떤 내면으로는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전에 이제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게 되었다.
근데 나람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은 맨날 빌빌 하고 있으니까 쳐들어가서 또 재산을 뺏고 또 사람도 잡아와서 이렇게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하는데 그 잡아온 사람들 중에 작은 소녀가 있었는데 아주 똘똘해 보여. 그래서 얘는 우리 나만 장군님, 나만 장군님 사모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몸종처럼 그렇게 해줄 만큼 애가 보니까 이쁘고 깨끗하고 눈치가 빠르고 착하게 생겼고 그래서 나만 장군님 사모님을 수종들게 하자.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 집에 그 사모님한테 갖다 바친 거야. 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병을 치유받게 된 이유와 이 소녀와의 그 연관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소녀가 그 주모에게 주인 되는 그 엄마, 아마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그렇죠? 장군님 사모님 그 소녀가 그 주모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가까워지면 속에 있는 온갖 얘기들 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 사모님도 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장군님 사모님이니까 항상 폼 잡아야지. 근데 그래서 모든 막 하고 싶은 얘기 그렇게 여기 다 있어도 다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뭐 이런 거 뭐 자질구레한 얘기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이제 요 아예 이 소녀한테만 하는 거야. 하는데 남편의 그 문둥병이 점점 악화돼가고 속상해 죽겠다. 이제 이런 걱정을 이 아이한테 이제 한 거야. 이 아이한테 한 거야. 했더니, 이 아이가, 사모님, 그거는 당연하죠. 장군님이 맨날 이스라엘과 전쟁을 걸어가지고, 맨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노예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벌 주신 거예요. 그랬을까? 아니야. 혁명적인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죠? 나만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이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님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선지자가 우리 장군님의 문둥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렇죠. 얼마나 억울해.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근데 이 소녀는 왜 그런지 잡혀와도 얼굴이 밝아 항상 명랑하고, 왔다 가면 일 시키면 그렇게 착실히 잘하고, 예. 콧노래도 부르고. 너무너무 특별한 애야. 그러니까 이제 남한 장군 사모님도 속에 있는 말 뭐요? 이 소녀하고 이렇게 나누다가 이제 이런 대화가 오갔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남한 장군 사모님도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그래.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벌준 거 아니야?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질문이죠. 그렇죠. 그때 소녀가 뭐라 그랬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장군님의 병도 고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이요? 원수도 사랑하는. 이 소녀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소녀야. 그 많은 이스라엘 중에 그렇게 믿는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는 애가 하나밖에 없다. 그 개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남한밖에 없었다. 사렙다 과부밖에 없었다. 그 남한 장군 집에 잡혀간 그 소녀밖에 없었다. 이런 이 말들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드물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작은 이 소녀에는 자기가 이제 아람 사람들한테 잡혀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소녀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잡혀왔을까?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애가 아니야. 또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 소녀가 살던 집 이웃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을까? 저 집에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이 그 어린 딸이 잡혀가게 했을까? 전부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으로부터 해방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집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나 우리들이 조건적,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는 철저히 우상 숭배 국가고 우상 신은 철저히 무슨 신이에요? 조건적 신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집트부터 해방시켰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백성들이 잡혀서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다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뭐예요?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소녀의 부모들은,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 딸이 잡혀간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아람에 가서 누구에겐가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잡혀가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이요. 그러니까 소녀들의 부모들도 그 소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이 소녀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게? 내가 남한 장군님 집에서 여기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집으로 오기로 이렇게 해 주셨구나. 선교사 정신이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이 분위기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인이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여보, 얘가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벌 준 게 아니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신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래. 그래서 걔는 당신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 병을 낫게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는 처음 봤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하니까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이 말은 뭐야? 나만이 누구한테 이 사실을 얘기를 한다고? 왕한테. 자, 나만이 왕한테 들어가서 이 얘기를 자기 부인에게서 들은 그 이스라엘의 소녀 얘기를 한 말을 전한 거야. 그럼 나만은 왜 왕한테까지 그 얘기를 했을까? 나만은 군대 장관이야. 장관인데, 그 어린 이스라엘의 소녀가 한 말대로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야. 왜? 보통 군대 장관이라면 어떻게 했겠어? 하여튼 여자들이란 나. 마누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 그런 꼬맹이 얘기를 고지 듣고 있어. 나 같은 놈을,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런 인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나 같은 놈을 고쳐준다? 웃기고 있네. 당신은 어떻게 그 말을 고지 들었어? 참, 당신도 참, 철이 없네. 그러고, 그렇게 나만이 생각했으면 왕한테 가서 보고했겠어 안 했겠어? 안 하지. 나만은 왜 그 말을 왕에게 가서 보고를 했을까? 지금 나만은 문득병이 나야 돼 안 나야 돼? 났는데 그게 하나님이 조건적이면 자기는 날 자격이 있어 없어? 자격 없어. 자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도 자기 같은 놈은 뭐예요? 죽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참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남한 집에 잡혀와서 이렇게 심부름꾼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도 하고 근데 하는 모든 걸 하는 표정을 보니까 다 뭐요? 즐겁게 해요, 안 해요? 생글생글하고 질질질질 울고 있지를 않아. 엄마, 이러고 있지를 않다고. 너무나 특별한 아이야. 남한 장군도 걔를 참 보고 참 기특하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를 보호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도 했겠죠. 자, 지금 나만은 병이 나야 될
절실함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날 수 없을 거라는 것이 문둥병. 네. 요즘은 뭐 약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문둥병 걸렸다 하면 결국은 몇 년 안에 죽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나만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저 소녀가 자기 자신도 우리 집안에 죄가 많아서 자기가 잡혀왔다. 이것은 자기가 잡혀온 것은 하나님이 벌 준 거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하게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아마 그 소녀를 데려다가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 내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벌 주고 벌 줘서 내가 문둥병 걸린 것 같은데. 그 얘가 뭐 장군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는 장군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괴롭혀도 하나님은 장군님을 사랑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우리 선지자 엘리사한테 가보세요.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이런 거를 복음이라 그래. 아시겠죠?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이 소녀가 믿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나만도 환자로서 여러분도 환자로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를 하시지. 그런데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어떤 하나님이라야만 돼?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야만 그 하나님만이 생기를 주실 수 있고 생기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자, 그래서 나만도 자기의 마음에 그래 얘를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 것 뭐예요? 같아. 난 하면. 그래서 진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같은 놈도 사랑하는 놈인지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한번 보겠다. 왕한테 그렇게 보고. 그랬더니 왕은 어떻게 했게? 그래. 그러면 가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왕은 지금 나만이 필요해 안 해. 나만이 죽어버리면 큰일 나. 아람이 흔들려. 그래서 가게 된 거요. 가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그럼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쓰겠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이스라엘 왕이 무슨 편지냐면, 우리 군대 장관 나만을 보내니까 잘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았어요. 받고 어떻게 할게? 하고 난리를 친 거야. 이놈의 아람 왕이 또 우리나라를 쳐들어올라 그런다. 왜? 그래가지고 트집 잡으려고.
병 안 나으면 뭐요? 왜 안 났냐고. 그래가지고 쳐들어와서 또 우리를, 조공을 더 바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도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가면 엘리사가 절대로 고쳐주지 않을 거다. 그러면 또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왕이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왕하고 이스라엘 그 소녀하고는 천지 차이야. 정반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왕처럼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야. 여전히 오늘날처럼. 네. 아시겠죠? 자. 그때 이제 엘리사가 옵니다. 나만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하고만 한 통속이야. 무조건적 사랑 통속이야. 그 어린 소녀와 엘리사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과부들이 그렇게 흉년 있던 데 많았지만은 이스라엘 과부들은 나를 다 조건적으로 믿었어. 내가 곧 도와줄 수가? 도와주려고 받아들여 안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와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직접 와도 다 자꾸 거부하잖아. 그런 상황이란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한테로 가게 돼. 지금 성경을 읽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갔어. 그래서 제가 이제 스토리를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탁 갔어요. 갔는데 엘리사 집 앞에 탁 갔어.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여. 그 나만이 열받았어.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왔으면 어서 오시라고 환영하고 그래야지.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엘리사가 자기 하인을 시켜가지고, 나만 장군한테, 여기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물이 흘러. 저 요단강 물에 7번을 몸을 적시죠. 그러면 몸이 깨끗할 겁니다. 그랬더니, 나만이 뚜껑이 열렸어. 이제 대접을 안 한다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막 열받아, 가자, 돌아가자. 탁 이제 그렇게 된 거. 그랬더니 그 나만 장군은 상당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때 돌아가자! 그러면, 그 밑에 부하, 따라온 부하들도, 이게 뭐야! 그러고, 갑시다! 그러고, 같이 가자고 안 하고, 이 부하들이 장군님을 말린 거야. 장군님. 아니, 우리들 보기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는,
아무 대가도 내놓으라고 하지 않냐. 그렇죠? 일단, 나으려면 뭐예요? 돈 되는 거 가져와야지. 선물을, 그렇죠? 선물을 이렇게 주고, 그 선물을 받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나만 이제 빚대가 나가지고, 나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도착하면, 엘리사가 탁 나와가지고,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제 여기 탁 해서, 나를 이렇게 눕혀놓고,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돼? 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기에 남은 장군이 왔습니다. 이 장군이 지금 문둥병을 앓고 있는데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멋지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손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수리수리 지금 한국에 가면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다 쉬어야 아시겠죠. 그래서 손을 들어 내 문둥병 상처에다가 상처 위에 하고 하나님 이 부분도 고쳐주시고 여기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라 무슨 그런 게 있어? 강물이 무슨 약이야? 그랬더니 남한 장군의 부하들이 참 괜찮은 부하들. 장군님, 우리가 볼 때는 선물 내놓으라고 그러지도 않고 이게 완전히 공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아니. 뭐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요구 조건이 없어 조건 없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가만 이제 진정을 하고 부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 뭔가 달라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조건이 없을까? 남한 장군은 아람을 떠날 때, 금하고 은하고, 예, 그때는 이제 옷이 중요했거든. 옷, 열벌, 이래가지고 선물을 잔뜩 가지고 갔는데.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남한 장군이, 그렇구나. 너희들 말이 맞다. 하고, 요단강에 일곱 분 탁, 목을 담그고, 일곱 분 탁, 담그고 나오니까 뭐예요? 쫙, 난 거예요. 와. 여러분. 엘리사가 왜 안 나타났을까? 왜 안 나타났을까? 나타나서 싹 이렇게 하면 그 남한 장군 같은 그 우상 숭배자들을 그렇죠. 어른 누구를 우상으로 섬길까? 엘리사를. 그래서 엘리사는 그 우상 숭배자들의 사고방식을 잘 아니까 안 나타난 거야. 오로지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 박수 한번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고마워가지고, 우리 이거 갖고 왔습니다.
금, 은, 옷. 엘리사 받았게 안 받았게? 안 받았지. 하나도 안 받았어. 왜?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니야. 이 사람, 이제 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다가 덥석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 역시 이스라엘 하나님도 돈 좋아하네? 이렇게 돼버리면 헷갈려, 안 헷갈려, 또 나만이. 안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 생기를 줘서, 그러니까 엘리사 말을 듣고 드디어 어린 소녀가 말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듣고, 그렇죠. 또 엘리사가 시킨 대로 또 아무 조건 없다. 그냥 몸을 일곱 번만 담그라. 그 요단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단 강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물.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 생명이 있잖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몸을 담그라는 거지. 그 생기를 받았어. 났어. 네. 그래서, 다 엘리사가 안 바뀌었다 그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엘리사가 그동안에 자기 옆에 가까이 둔 게하시라는 종이 있어. 막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뭐라 그래, 맨날 데리고 다니는 수행 비서라고 생각하면 돼. 이 수행 비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억울해. 이 문둥병을 낳게 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봤다니. 그 엘리사가 왜 그 게하시를 수행 비서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게하시를 보면 이 수행 비서는 꼴통이 아니요.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도 뭐요? 맨날 조건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런 거를 끝까지, 제 같으면 잘라버렸을 거예요, 그냥. 끝까지 안 자르고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게하시가, 그때 이제 엘리사는 뭐 하고 있었냐면, 그 선지자 학교라는 걸 하고 있었어. 이제 자기가 선지자니까, 그 온 이스라엘 각 지역에 또는 이방 땅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청년들이 찾아와서 배울 때, 이제 그게 기숙사도 있고 뭐 이런데 뭐 몇 명은 안 되죠. 이제 그런 거를 하느라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 그런데 그 엘리사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아무도 후원금을 안 주네. 그래서 가난한 거야. 그래서 지금 게하시 생각에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고쳐줬으면, 그리고 선물 준다고 고치면, 좀 받아가지고 이 선지자 학교도 좀, 좀 윤택하게 운영을 하고 하면 어때? 근데 이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를 볼 때는 우리 선지자님이 꼴통이야. 그래서 게하시가, 그래서 나만 선지자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막 완전히 감동받았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있다면 여호와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내 혈통으로는 아람 혈통이지만 내 마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 그러면서 나는 내 마음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선지자 엘리사님, 제가 이 이스라엘의 흙을 한 발이 파서 가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나의 조국이다라는 생각이지. 그래서 엘리사가, 아, 그거는 가져가라. 그렇게 흙, 어? 한 자루만 퍼간 거야. 개아지가 볼 땐 이건 완전 골통이야. 아니, 문둥병 낫게 해주고, 흙 가져가라. 뭐야, 이거? 그래서 이제 개아지가, 그 놀라운 지금 순간인데,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나만 일행이 떠났는데, 네. 떠날 때 이제 게하시가 속에서, 예, 영, 손해보는 장사야. 뭐해, 이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한 장군의 그 일행을 따라가서 확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아, 장군님! 하고 불러. 그 남한이 뒤를 돌아보니까 게하시가 쫓아오고 있어. 뭐가 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남한 장군이, 뭐가 필요하냐고, 옷이 한두벌 필요하고, 금 조금 하고, 그 계약식을 받아요. 근데 그런 조건적인 계약식 같은 사람들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을 본인도 이해를 못하고, 또 무조건적이면 그건 아닌 거야. 근데 그게 누구의 영이요? 사단의 영이 이제 조건적이라 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이 게하시가 뭐예요? 이제 그런 거를 다 봤으면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낫는 걸 보면, 게하시 눈에도, 와, 역시 하나님은 나만 장군을 고쳐주는 걸 보면, 우리 선지자 엘리사가 말씀하신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분명히 뭐요? 무조건적 사랑 맞다! 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바랐는데, 근데 엘리사가 게하시를 이렇게 보면 하나도 감동받는 표정이 아니야. 뭔지 안 편해. 뭐를 받아야지. 이제 엘리사는 이 게하시가 사고를 치겠구나 그런 것을 감을 잡아. 그리고 하나님에게 게하시가 사고를 치지 않도록. 그런데 게하시가 사고 쳐버렸어. 안 보이길래 어디 갔냐 하고 이제 한 조금 있다가 돌아왔는데 좀 어색할까 안 할까? 엘리사가 네가 어디 갔다 왔냐? 내가 나만 장군한테 가서 뭘 받았지. 그래서 게하시가
그래서 어떻게 된줄 알아요?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갔다. 조건적 하나님을 믿던 나만은 무조건적 하나님을 만나서 문둥병이 났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게하시는 철저히 그거를 거부하고, 끝까지 조건적 사랑, 즉, 나만이 믿던 조건적 신, 우상신을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게하시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결국 생기를 완전히 거부했다. 그래서, 하나, 그래서 그 문둥, 나만의 문둥병은 게하시가 걸리게 됐다. 이걸로서 얘기가 끝납니다. 아시겠죠? 와,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알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얘기 또 하나는 뭐냐면, 나만이 떠나면서 아, 선지자님, 제가 깨름칙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나만이 인격적으로도 이 왕에게 아주 절대적 신뢰를 받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왕이 이제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그 왕들은 맨날 어떻게 해야 돼? 그 아람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 있어, 우상신. 우상 앞에 가서 어떻게 해? 예배를 드려야 돼. 신이시여, 우리 아람을 보호하시옵소서. 이거 맨날 가서 아침 인사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데 나만이 이렇게 엘리사한테 묻습니다. 선지자님, 내가 이 왕을 맨날 부축해야 된대. 그래서 왕을 부축하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왕이 우상에게 절을 하면 이렇게 허리를 굽혀야 되는데, 그럴 때 자기도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답변하게? 네 마음이 문제지. 너의 마음은 이제 누굴 받아들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니, 네가 왕을 부축하기 위해서 네 머리도 그 앞에서 허리도 숙여친다고 해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형식의 구애를 받지 말 필요가 없다. 신앙은 너의 마음이다. 이런 게 구약 성경에 참 얼마나 멋있어.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박사님 꼭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됩니까? 뭐, 여러분, 이런 거, 내 마음에, 마음에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기로, 꼭, 꼭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알았던 그 하나님,
그 소녀가 또 나만에게 전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개하시는 끝까지 거부했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나만을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라야만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는 생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아무리 그곳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조건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조건적으로 기록된 그 부분만 보고 봐! 하나님의 조건적 맞아! 라는 그 거짓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바로 이 조건적으로 보이는 이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아야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날까?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끝까지 그 답변을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하면 내가 끝내 정답을 깨닫게 하여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찾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에 그 답변을 주실 때 와, 그렇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와 기쁨이 폭발하게 하는 생기를 받게 하셔서 그 생기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